앞에서 제가 말하면 왜 제 얘기에 집중 안 하시고 저는 그냥 놀린 것만 생각하시고 저도 의견이 있다고요, 오빠. 알았어. 저도 의견이 있고. 아, 우리 두 분 자매님이 너무 웃겨주네. 서로의 평소를 그렇게 서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디 그 미팅이나 이럴 때 같이 나가는 분들이 있어. 재석 오빠 의상은 뭐야, 오늘? 오늘? 화가? 꾸러기? 나? 나? 뭐야, 다리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나? 포토그래퍼, 오케이? 예, 포토그래퍼. 근데 사진 왜 이렇게 못 찍어, 오빠? 우리를 오동신 찍어놨어, 오동신으로. 진짜 사진 못 찍어. 다리는 아주 짧게. 그리고 상체가 너무 길게 나오네. 얘네들을 계속 내가 못 찍게. 미주는 요즘 어디 뭐. 약간 소개팅 스타일. 새내기. 직장 새내기 느낌이네. 인턴. 저 요즘 이미지 변신 중이라 약간 청순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약간. 요즘 이미지 변신 중이야? 네, 이미지 변신. 영국의 수도는? 놀랄 텐데. 그런 이미지 아니야. 그런 이미지 아니야. 야, 얘 진짜 몰랐나 봐. 얼굴이 빨개졌어. 진정한 변신은 이런 거부터 시작해. 아일랜드였나? 그입 다물어. 그입 다물어라. 아, 안다. 런던 안다. 소민아, 네가 고개를 저을 때가 아니야. 소민이가 어디선가 또 들었나 봐요, 출연자 정보를. 씨, 어떻게 오늘 나오실 분이 오늘 허웅 씨하고 허은 씨잖아요. 나와요, 오늘? 네. 와, We love 농구 선수! 네. 제작진한테 오늘 그 허은 씨하고 그 아버님이 허준 씨죠? 아버님이 허준 씨죠? 누구야? 허준 선생님은 선생님? 돌아가신 지가 야 몇백 년이 지났다. 몇 세기가 지났어. 너네 과외 좀 해야겠다, 진짜. 저는 허준 선생님을 알았어. 자, let's go, let's go. Get on the car, okay? 저기 내가 보니까 쉬는 중간중간마다 웅이하고 훈이가 모여가지고 쏙닥쏙닥 얘기 많이 하던데, 니들. 아까 내가 언뜻 그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어떤 거야? 미주 쟤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야. 미주 쟤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뭔데? 혹시 저희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없어. 오, 야, 되게 근데 질문 되게 미주야. 근데 나 약간 심장 미주야, 흔들렸다. 아,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집이 어디예요? 아, 저희 집 마포구 성산동 미친. 비밀번호까지 얘기해 주세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저 미친 이미죠. 저희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좀 물어봐 주세요. 다 대답해 드릴게요. 궁금한 거?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제 이상형이요? 미안해, 지금 라디오 트느라고.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대박이다, 오빠. 아, 재석이 오빠 진짜 빨리 지어받고 싶다, 그치, 진짜. 근데 미주 이상형 진짜 알고 싶다. 제 이상형이요? 아, 미안해요. 지금 라디오 주파수 맞추느라고. 역시 국민 MC. 아니, 아, 미안합니다. 예. 아, 진짜 알고 싶어. 제 이상형이요? 네. 저는. 저는 키 크고 하얗고 저보다 한 살 많고 이름이 허웅이라고.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면 허웅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첫 만남. 저 그 첫, 미주? 첫 느낌. 아니야, 나는 첫 느낌은 틀렸어요. 그래도 자기가 안 해. 알고 있어. 미주야, 아깝지만 오늘은 연이 아니다, 연이.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나 너무 설레. 미주야, 일로 와. 이게 얼마나 촬영인 것인가. 안녕하세요. 미주야, 가방에다 핸드폰 좀 넣어줄래? 잠깐만 맡아. 저 셔틀 아니거든요? 너나 지금 셔틀 아니라고요. 바지에 넣었더니 바지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서 미안하다. 언니다! 얜 뭐야? 언니다! 미주 어딨어? 미주. 이렇게 늦게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목소리가 울려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우리 저기...
아니 그 저기 미주가 자가 격리를 해가지고. 아, 풀려났어, 풀려났어. 아니 이제 훈련한 게 아니고. 훈련한 게 아니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니 저 언니들 위해서 오늘 비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야 우리 위해서가 아니고 너 쓰려고 갖고 오잖아. 어디란? 아니 내가 어저께 댓글 봤는데 네. 미주 왜 이렇게 앞머리 떡철이네. 너 그래서 너 이래서 그래서 너 이래서 그래서 갖고 왔지. 너 그거 봤지 그 댓글. 아, 나 그 댓글 봤구나. 그러니까. 얘 이뻐지지 않았어요? 살이 쪽 빠졌어요. 그러면 너 진짜 이뻐졌어. 아, 나 진짜 이뻐졌어? 나 아까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이뻐졌어? 아니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지난주하고 이렇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아니야 조금 더 성숙해졌어. 오빠 왜 이렇게 이쁘면 이쁘다고 하지 왜 이렇게 맨날 그래요? 너 왜 이쁜 척하면서 얘기하냐? 너 왜 오빠는 이쁜 사람들한테 이쁘단 말이야. 우리한테 이쁘다 말하잖아. 진짜 이쁘다. 우리한테 알아잖아. 나한테도 안 했어. 아 근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아니 진짜 아니야. 저거 진짜 아니야. 놀려. 우리가 너무 이뻐 죽겠으니까. 이쪽 날 너무 놀려 오빠가. 아닌데 진짜야. 진심으로. 진짜 아니야. 근데 저희 밖에 나가면 다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어디요? 밖에. 어디가 밖에? 여기는 실내예요? 여기는 실내예요? 여기 집 안, 집 안. 오빠 자몽 드실래요? 오늘 메이크업 언니가 자몽 얹어줬어요 여기. 과즙. 이렇게 하면 나와 자몽. 이렇게. 잠시만요. 집 짜드릴게요. 아 정말. 자몽이에요. 아 근데 야 여름이 언제 좀 지나가냐. 오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은 어저께 입추였어 입추. 입추. 입추 날 보면 재채기가 날 것 같아. 그냥 나는 저 미주한테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희극인의 길을 걸면 돼. 그러니까 자꾸 미주야 우리 희극인은 오래 활동한다. 미주야 나는 얘기해. 나는 너를 우리 희극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여석이 형 찐나요. 걸그룹이라고 그래. 하는데 저 걸그룹이잖아요 이러면 했다 치고 이제는 그룹이라고 생각해. 이젠 그룹이라고 생각해. 어? 아 웃겨. 언니 왔다. 언니 왔다. 오늘 가이드시구나. 오늘 가이드시네. 마이크 차고 네. 오셨네 오늘. 야. 저희 어디 가는데요? 저희 어디로 가는데요? 언니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고 왔어? 상영 오빠 잤다고? 어딜 자? 심지어 잤대. 승희 형이랑 나랑 노래하고 있었는데 너 사람을 착각한 거 아니냐? 나 하석진 아니야? 아니 오빠 보고 싶었어요. 아 보고 싶어서? 아 그래. 아 일로 와. 아 네 오빠 근육 다 있으세요? 아 그럼. 자 여러분들은 지금 TVN 식스센스를 보고 계십니다. TVN 식스센스를 보고 계십니다. 아 예, 옆상이 그냥 모자이크 처리해줘요. 제발. 야 그리고 너는 지금 여기 이 지금 포지션으로 거의 정엽이를 마주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는 야 카메라를 등지고 있어. 아니. 제가 이제 뭐 이게 말 주변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좀 많이. 야 너 지금 녹화를 나온 거야. 너 페이 받잖아. 아 네 그쵸. 유 페이 받잖아요. 예. 페이 받으면 일을 해야지. 아, 일해야지. 죄송합니다. 예. 네. 아 저는 3번이요. 머리 넘기지 말라 그랬지? 왜요?
뭐야? 동엽이한테 왜? 왜 왜 질투해? 그러게? 오빠 왜 질투해? 야, 근데 야, 미주야. 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 아저씨. 야, 아저씨. 아저씨인 줄 알았어. 저는 3번이요. 아, 좋아. 아, 우리 저 희극인 동생들 너무 좋아. 어, 오늘 나랑 또 비슷한다, 오늘? 어, 언니. 야, 오늘 가로사 복장. 저기, 소민아. 너 약간 히에누나 샵에 갔니? 물광, 물광을, 뭐 광을 냈어? 스타일리스트 은주가 너 광을 냈니? 너무 좋아 보인다. 어? 전 3번이요. 왜요? 포장을 다 어떻게 읽을 줄 어떻게 알고, 그리고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게 진짜 직업이시라면? 뭐 우리 직업은 안 피곤한가요? 그러니까 미주 씨 표정을 보고 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전소발이는 뭐 것 같아요? 저 무조건 3번이에요. 왜요? 저것도 세팅하기 좋을 것 같고요. 저거는 그냥 주관적인 견해 다 때려 맞추면 주관적인 견해 다 때려 맞추면 오빠 항상 제가 말한 것에 얘기 집 오빠 항상 제가 말한 것에 얘기 집중 안 하시고 저는 뭐 놀린 것만 생각하시고 저도 의견이 있다고요 오빠 알았어. 저도 의견이 아, 나, 있고 아 우리 두 분 자매님이 너무 웃겨서 서로의 평소를 그렇게 서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디 그 미팅이나 이럴 때 같이 나가는 분들이 있어. 나보다 예. 못하다고 생각하는 예. 서로가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인 거야. 아, 그렇구나. 나를 돋보이게 해준 우리야 우리. 자 그러면 팀을 한번 나눠보죠. 저희요 원으로 앉을 거예요. 원으로요? 원으로 앉아주세요. 제시는 누구랑 하고 싶어요? 옆에. 제시는 누구랑 하고 싶어요? 옆에. 옆에 앉히고 싶은 사람. 몰라. 상혁 오빠. 상혁 오빠. 상혁 오빠. 상혁 오빠. 뽀하는 거에 대해요? 손 잡는 거 뽀뽀예요? 맞아요 뽀뽀예요? 맞아요 뽀뽀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야죠 어머 잠깐만 상기한 거였어요 상기한 거였어요 상기한 거였어요 아, 나 갑자기 얼굴 빨리 소민 씨는 옆에 누구 두고 싶으세요? 재석이 오빠만 아니면 돼요. 언니 나 저는 그러면은 소민이 옆에. 옆에 오세요. 네. 제가 소민이 옆에 있을게요. 아니요. 아니 제 옆에 오세요. 제 옆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네. 옆에요? 네. 아 네 저 소민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제가 좀. 그레이 분 옆에는 누가 가면? 미주. 아 진짜요? 아니 와요. 아 근데 소민 씨 옆에 누구? 야! 야! 와! 언니가 돼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재밌게 돌아간다. 야, 이거 뭐야?